세계지붕 히말라야라는 천혜의 선물이 나라의 품격을 올려주고 있는 네팔. 세계 10대 고봉 가운데 8개를 가지고 있고 에베레스트라는 알피니스트들의 꿈이 담겨 있는 인구 2,700만의 얼굴인 수도 카트만두의 첫 발을 디디면서 느끼는 것은 강렬한 이질감이다. 한편으로 현대를 지향하면서 고대가 생활 속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몇백 년된 유적들이 보존적 가치보다는 생활의 한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은 네팔의 문화가 바로 종교라는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종교적 특성으로 인해서 생활과 함께하고 있는 유적들이 훼손되어 가는 모습을 보며 네팔의 후손들에게 어떤 문화적 유산을 남겨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 것이 네팔이기도 했다. 네팔은 90여 종족이 공존하는 곳이어도 종교도 다양했다. 석가모니의 탄생지인 룸비니가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힌두교가 81%라는 절대적 우위 속에서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 탄생한 불교가 10%, 이슬람교가 4.4%, 기라트가 3.1%, 그리고 기독교가 1.4%를 비롯해서 목속 따위에도 생명이 있다는 애니미즘 등 다양한 종교가 반목이나 갈등 없이 사이좋게 공존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리 곳곳에는 다양한 종교를 나타내는 상징물을 비롯해서 살아 움직이는 소나 원숭이조차 존경을 받고 있어서 변화가를 의젓하게 누비고 다닌다. 이런 가운데 3살에서 5살 사이의 여자아이를 살아있는 여신으로 모시고 있는 쿠마리가 사는 사원은 관광객들에게는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지만은 네팔인들에게는 모습을 똑바로 쳐다봐서는 안 되는 바로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네팔에서의 강렬한 이진일감은 장래 문화다. 네팔 특유의 깊은 종교적 배경이 깔려 있어서일까? 죽음을 대하는 산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태연하면서 죽음을 그저 다른 것으로 떠내보내는 것 같은 표정들이다. 죽음을 태우는 장소는 상류층과 하류층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며 돈이 없어 충분한 장작을 구하지 못한 서민들은 타다남은 인체 부분을 그대로 강가에 밀어버린다니 서민들은 죽어서도 푸대접을 받는 것 같다. 그리고 장례가 치러지는 주변에는 또 다른 서민이 기다리면서 장례에 쓰여진 관과 천들을 수거해 되파는 업을 하고 있다니까 삶과 죽음이 함께 어울려 돌아가는 것이다. 인간의 체, 타다남은 인체 부위, 그리고 온갖 오물이 쏟아져 들어가는 이 간지스강에서 네팔인들은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목욕을 하고 빨래도 하면서 성스러운 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오염이나 건강 문제보다는 종교적 힘을 더 강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네팔인들의 종교적 배경을 이해할 것 같다. 엄숙해야 할 장례가 치러지고 있는 간지스강 지류는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을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무슨 피크닉에 온 느낌을 주고 있다. 그래서 장례가 치러지는 이곳은 관광객들의 볼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아름다운 자연과 강렬한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네팔도 현대화라는 힘 앞에는 무력한 듯 유일한 대도시 카트만두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현대화의 후유증을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고 있는 카트만두는 차량들이 마구 쏟아내는 매연과 위생에 둔감한 주민들이 함부로 버리는 쓰레기 더미에서 쏟아져 나오는 대기 오염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거리를 다닐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며 물도 사 먹어야 할 만큼 현대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현대화라는 물결에 쓸려 카트만두가 심각한 현대병에 시달리고 있지만 네팔은 에베레스트라는 신의 아름다운 선물로 인해서 누구나 아직은 한 번쯤 찾아보고 싶은 곳으로 존재하고 있다.